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굿모닝 에버바디. I'm Dr. K야. 자, 4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은 다음 주 또 매매를 하기 위한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들 한번 짚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지금 주도주라고 닥터 K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냈고 시장 하노이발 쇼크 오면서 한번 주춤했고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수세 기관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집중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매수해오고 있는 부분들 보면 프로그램 매매를 동반한 외국인들 매수세 집중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란 것은 기관 외국인들 몇십조 몇백조 매매를 누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종목들을 10개면 10개 이렇게 한 바스켓이라 그럽니다. 구성해 놓고 그것을 같이 사버리고 같이 팔아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시총 상위 종목들 빼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삼성전자 타이밍 나왔다 전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닥터K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47,000원권까지 잘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 주는 45,000원권 정도 오면 관심이 있다 했는데 드디어 살 수 있는 권역까지는 왔어요. 다만 하이닉스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다음 타이밍에 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삼성전자 추세 이제 돌려내는 시점 전일 매수 가능한 권역 중장기로도 접근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담없이 적금 들듯이 이제 한타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한타임 1회차 적금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회차 적금 다음달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어떤 상황 유지되면 이렇게 하락추세 쭉 돌려낸 240일 여기 1년치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상황 적립식 펀드식으로 들어가도 문제없다. 어느 상황 여기가 무너지는 여기 상황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유지된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면서 매수해도 상관없고 매도는 언제 한다 중장기 시점에서 복습하는 거예요. 중장기 시점에서는 언제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여기 정도 딱 오면 추세 딱 무너지는 여기 정도 나오면 던지고 나와도 된다. 그것이 길게 보면 어디부터인가 하면요 W 이상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어디다 자 반복되는데 항상 학습은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뭐 거창한 매매 기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락추세 돌려내고 상승 전환은 여기를 노리십시오. 모든 종목들 돌려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딱 들어가서 어디에서 끊어라? 120일, 240일 정도로 추세 딱 무너지는 거 확인하고 던지면 여기가 100% 이상 수익 나는 거거든요. 지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실천하시면 돼요. 중장기 하실 분들은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씩 추가 해나간다면 여기 정도 매수 단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어쨌든 50%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50%가 장난 아니에요. 고려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매수 포인트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더 복습했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이제 적용하자 이거죠. 이야기 안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이야기도 안하고 있다가 삼성전자는 미리 매매 한번 했고요. 왜 1등이니까 좀 더 매매하고 싶어서 미리 여기 올라탔을 때 했고요. 밀리도 다시 지지권에서 분할 매수하면 매수 단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정도로 오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매수 기법 3번 기법 썼고요. 지지권에 샀고 그 다음 밀려도 그 다음 지지권에 다시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적절히 빠져나오는 기법 매수 기법 3번 기법입니다. 47,000권에서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 주면 기다린다 했는데 하이닉스 들어갔어요. 하이닉스 똑같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뭐 하자고 소리를 하던가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여기서 사자고 딱 이야기한
그 이후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틀렸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포인트, 딱 똑같은 포인트. 하락하는 추세. 하락한 추세, 여기 권역, 그 다음에 여기 권역에서 말한 번도 안 하다가 하락한 추세 돌려내니까 하자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많이 했어요. 여기 권역에 상승 추세 있을 때는 사고 팔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로 꼬꾸라질 때는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들어갑니다. 셀트리온도 한번 그러면 대입을 해볼까요? 이제 슬 관심 있다 그럽니다. 왜? 여기가 깨지면서부터는 하자고 말안 하다가 조금 박스권 매매, 내지는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감리 들어간다는 그러한 뉴스를 동반한 매매를 해서 8% 먹고 8% 먹고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특별한 정석적인 매매는 아니고요. 먹어냈으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손절 한번 하고 다시 들어가 여기가 또10% 이상 먹어내고 이제 슬 관심 있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0일까지 돌려내고 있거든요. 120일 돌려내고 눌림목 딱 추가하면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은 닥터케이는 1등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관심 가질 겁니다. 이제 말이 달라져요. 전략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왜안 했는데 하락 추세 연락이 기고 있는데 박박 기고 있는데 뭐 하랍니까? 관심 가지지 말자고 됐고 여기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밑으로 확 무너지는 것까지 예측이 다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가지는 겁니다. 뭐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반등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셀트리온 들어갑니다 이제. 그죠? 그렇죠. 레이언님도 적립식 해가지고 다음에 따님 시집 보낼 때 준다 생각하고 이제 그죠? 아직 한 10년은 걸릴 수 있잖아요. 10년 너무 기나?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삼성전자 사놓으세요. 농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한 달에 뭐 50만씩 사놓으세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단타 매매 할줄 알기 때문에 빠지는 거 눈에 뻘 보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 잘안 돼요. 근데 그냥 뭐 묻어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거 나쁘지 않아요. 이제 할수 있는 권역 따왔습니다. 언제?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280에서 뭐300갈줄 알고 여기 들어갔는데 물리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역시 주식은 중장기라 그랬어. 중장기로 들고 갈 거야. 에라이. 아직도 본전 안 옵니다. 여기서 중장기로 할 타이밍이 아닌데 왜 꼭대기 중에 꼭대기 들어가 놓고 자기는 중장기 간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중장기 들어갔다면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포인트. 야,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라며 추세는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또 재상승하고 이게 얼마짜리였습니까? 그죠? 한번 보실래요? 월봉 보시면 돼요, 월봉. 이게 얼마짜리인 거 보시면 5천원 곱하기 50 하면 돼요. 그죠? 더 앞에도 있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10몇만 할때살걸 이야기 됐습니다. 이게 280만 갔습니다. 상승하다가 눌려주고 또 상승하고 눌려주고 그래서 주식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닥터케이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은행에 넣어두죠. 할줄 몰라서 그렇지 은행에 넣어두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왜?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눈에 보이는 그돈 그냥 지키고 있다 뿐이지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물가 상승률 빼기 이자 소득 만큼 마이너스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래서 은행에 꼽아 놓으면 잘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돈만 벌라 하고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고 막 들어가니까 이러니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식하면 안 된다는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주식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 고용 환경이 50 넘어가고 하면 어디 평생 직장으로 끝까지 붙들어 둔답니까? 님, 70이 돼도 우리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합니까? 그저 눈치 보고 쫓겨나기 바빠요.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고령화 시대라서 70, 80까지 사는데 그 이후로 뭐 하실 겁니까? 주유하실 겁니까? 통닭집 차리실 거예요? 김밥집 차리실 겁니까? 성공한답니까? 성공하기 매우 어려워요. 왜? 너도 나도 그거 차리니까 경쟁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또한 프랜차이즈 업주 정도의 수익이 더날수 있는 가맹점주보다는 갑과 을의 그런 관행들 때문에
일반 가맹점주는 수익 나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면 다행인데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몰빵해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푸른 꿈을 꾸고 나 잘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 열심히 해도 성공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평소에 이야기한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뭔가 하면 경쟁이 그 부분은 너무 심하고 남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라고 하면 좀 너무합니까? 레시피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맹점 천지로 내주지 않습니까? 주식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심리라든지 이 기법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트레이닝 해내고 몸에 딱 배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아웃,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80-90%.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지 제대로 공부하면서 끝까지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힐링님, 에드님, 레이아님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닥터K하고 손잡고 저기 조선비치 가서 그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와인 딱 한잔해요. 닥터K가 한번 쏘올게요. 좀 비싼데인데 그게? 어쨌든 님들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주시니까. 그죠? 닥터K 그래도 성률이 요새 괜찮아요. 그죠? 26승 3패 2시간 만에 300씩 버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닥터K 말로만 나불나불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리는 플레잉 코치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직접 하는 거 보여드리잖아. 그죠? 아, 조선비치 너무 비싼데. 취소하면 안 되겠어요? 그 앞에 있는 TGI 프라이데이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야, 조선비치 너무 질렀어. 아유, 농담이고요. 그죠? 같이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단기 여행도 같이 가고요. 동남아 거는 뭐, 그죠? 한 며칠 쉬다 오기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주도보다 훨씬 나아. 그죠? 에메랄드빛 바다 보면서, 그죠? 와인 한잔 하면서, 야, 그렇게 조금 누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닥터K 농담 비슷하게 번 돈 좀 쓸어갑니다 이럴 때 재수 없게 생각했습니까? 닥터K가 그러니까 안티를 좀 부르는 경향이 있기도 있어요. 좀 더 세심하게 이제 할 텐데요. 그거 맞아요. 예전에 한 2억 벌었을 때 20만원짜리 옷 하나 사고 땡 했습니다. 벌은 거 빼가지고 좀 쓰기도 하고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죠? 돈 잃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뭐 약 올리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갑자기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중장기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어나갈게요. 중장기 하면 성공할 것 같죠? 잘못된 포인트에서 들어가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에드님이 지금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SK텔레콤 에드님이 25만원 갖고 있는데 20년 전에 갖고 계신 분 50만원 갖고 계신 분 지금 현재 반토막입니다. 1999년도 여기 처음에 핸드폰 광풍 불 때 자 50만원 야 꼭대기에 사서 야 물렸을 때 나 중장기하면 그냥 갈 거야. 대기는 뭐가 됩니까? 20년이 지났는데 50% 아직까지 손실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1억 투자했다 칩시다. 99년도에 지금 물가 상승률 앤드 기회비용 아파트에 그냥 박았다 칩시다. 5천만원 이런 게 아니라 19억 5천 잃었을 수도 있어요. 1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되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그죠? 서울에 괜찮은데 어느 정도 그죠? 중장기래에서 우량한 주식 아닙니까? SK텔레콤 우리나라 독보적인 통신사입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갔어야 된다? 5만원대 이런때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들어간다 해도 16만원대 뭐 20만원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18만원대 50만원대 들어가 물렸다고 그죠? 끝까지 들어간다면 아직도 20년 지나도 번져 나온다 반토막이다. 힐링님이 저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구가 10년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아직도 반토막 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적으로 중장기 들어간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가게 안 하고. 미쳤다는지, 성공해내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봐라, 그러십시오. 그죠? 힐링님이 지금, 아직까지 조금, 어떨지 몰라도 벌써 지금 저하고 만난 지 벌써 한 5, 6개월 됐지 않습니까? 동급에서 공부 하나도 안한 사람하고 속된 표현 다이다이 붙이면 절대 못 이겨요, 힐링님을. 아시겠습니까? 벌써 아직까지 본인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잖아요. 하루도 공부 그러는 거못본것 같아. 댓글, 여기 계신 세 분은 거의 100% 매일매일 댓글 다 올라와. 그죠? 제가 왜 댓글을 올리자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시는지 체크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댓글 올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올려요, 안 올려요, 다른 분들, 그죠? 공부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죠? 공부를 안 한다면 공부 좀 하자고, 그죠? 좀 이렇게 채찍질도 할수 있겠고, 왜냐하면 저는 트레이너니까 더잘 되기 위한, 제가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댓글 남기자 해도 남기지도 않고, 공부 좀 하자 해도 공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잘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힐링님, 5월달 되면 이제 되게 계실 거라 했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해보십시오. 미친 듯이 공부해보십시오. 제시하는 대로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는지. 가계 체린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말고. 당장 말고. 성급하게 말고. 대학에 입학할 때 생각하고 몇년 동안. 이 주식이란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루에 돈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두 달 공부하고 될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모든 거 접어두고 다 하죠,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꾸준히 노력하고 경험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웬만한 레벨로 올라가면 깨지는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K텔레콤 상황을 보여드렸다시피 무조건적인 중장기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강조합니다. 자,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 LG전자 이것도 돌려낸 거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세 들어오고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할 때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같이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밑에 여기 무너지면 그냥 이건 가볍게 손절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딴데 집중하도록 할게요. 밑에 처지면 여기까지도 보이거든요. 7만 2천 원권까지도 보이거든요. 심하게 밀리진 않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적절히 다른 종목들 강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거 있으면 교체하고 아니면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 SDI 야 돌파해냈어. 이거 눌려주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IT 전기전자가 주도주라 그럽니다. 관심 있어요. 삼성 SDI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아 그리고 고려아연 말씀하셨죠? 고려아연 돌파한 전고점 인근이고, 자, 20일 인근이니까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47만원권 정도로 적절하게 눌려주고 아래꼬리 다는 거 보면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되니까 이게 지금 추세 좋게 가거든요. 20일 무너지면 손절해도 되고요. 20일 무너져도 60일권 지지될 거기 때문에 일부 물량 더 갖고 한 방에 다안 사지 않습니까? 추가 물량 3번 매매 기법으로 여기 들어가서 적절히 빠져나오는 기법도 사용 가능하고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면 전고점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겠네요. 49만 3천원권까지. LG 디스플레이 하고 LG전자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돌파해내니까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돌파하니까 관심 가지자 했는데 사자까지는 아닌데 관심 가질 수 있다 했는데 채팅방에 한 분이 사셨어요. 물론 채팅방 들어오기 전에 어떡합니까? 밑도 처지고 있을 때 여기 지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아마 지킬 거라 했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내놨어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LG전자가. 그래서 너무 뭐 조금 처진 데가 파다닥거리고 팔 필요는 없는데 더 매력적인 종목이 나오면 그냥 가볍게 손절해버리고 왜냐면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거든요. 처지면. 안 처지면 홀딩입니다. 그러한 전략 쓸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와, 좋아요. 이제 좀 늘릴 수 있는 권역까지 왔어요.
기관에 오늘 싹소리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적자 구조에서 이제 사업 주력 제품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OLED로 주력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뉴스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턴 어라운드 한다 이거죠. 적자에서 이제 조금 적자 폭축소 내지는 흑자 전환도 가능해 보이는 권역 아닌가 해서 슬슬슬 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현대차 다 똑같아. 이거는 미리 박스권 하단에서 이거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여기서 딱 샀지 않습니까? 여기 안 던져요. 그죠? 여기 지지하고 추가로 갈수 있기 때문에 뭐처럼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처럼 여기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던진다고요. 이제 눈에 어느 정도 들어온 분 들어올 겁니다. 자, 힐링님은 아직까지 좀잘안 들어온댔는데 에듀님하고 아마 레이언님은 조금 보일 거예요. 아, 이거 그래. 여기 딱 돌파해놨으니까 여기 폭만큼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일 겁니다. 그게 눈에 슬슬슬 보이기 시작하면 더 나은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 던졌어요. 현대건설 그죠? 짜증나가지고 그죠? 한미회담 뭐 시원찮은 결과 나와가지고요. 밑으로 주춤하길래 던졌는데요. 자,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까지 55,000건까지 잘 먹어내고 만약에 좋은 결과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다 싶어서, 왜냐하면 여기 저항권에서 안 밀리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한 절반 이상 또 추가로 더 매수했는데 그거는 실패. 그러면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누적적으로 보면 그러면 먹은 거 조금 토해낸 정도거든요. 끝까지 들어가면 또 이게 뭐 휘청휘청하면 별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레이아님이 이거 딱 던지고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아무래 퍼스픽 들어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언제? 여기 딱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더 좋기로는 여기 들어가면 좋았겠습니다만 아침에 조금 봤을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 야, 아니다 싶고 딱 여기가 여기 지지받는다 싶으니까 던지고 교체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법 그죠? 야,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홀딩 던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이거 위로 보입니다고 보인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가 레아님 혼자 들어가 지금 끝내주는 거 먹고 있는데 그죠? 들어가자마자 근육 풀어 먹는 거 아닙니까? 나이스 샷.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비주류인 남북 경협 비실비실하는 거 보이고 있으니까 남북 경협 현대건설 끊어버리고 과감성이 있어요. 보니까 레이언님이 그거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과감하게 그냥 끊어버리고 중국 소비 면세 개통 화장품 개통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관심권역으로 사고 팔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리굿입니다. 베리굿이에요. 그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 눈에 다 보여요. 나중에 어느 정도. 야, 이거 끊어야 되겠네. 야, 얼만큼 왔네? 이게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 까지는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 훨씬 높을 겁니다. 니는 좀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실전 매매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주식으로 일당 50 벌기에 올려놨으니까 실시간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뭐 편집해놓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보시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럼 팁을 드리죠. 중간중간에 보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증 딱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뭐 자율적인 대응 내지는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에 부담이 들죠. 그죠? 결국은 최종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저 하거나 그죠? 손절 못 하고 이러면 제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손절 과감하게 해주고 알아서 막 교체해주고 그렇게 하면 제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리굿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충분히 다 돌려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만들어놨다. 기관 외국인 제법 사들어오고 있죠. 기아차가 미쳐가지고 날아가는데 현대차가 못갈 이유 뭐가 있습니까? 그죠?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야, 근데 기아차 왜 그래 간답니까? 글로벌 RV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죠? 한 몸이거든요. 한몸 거의. 그러니까 같이 갈수 있다 봅니다.
그렇죠. 제가 에듀님께는 자율성을 되게 많이 부여해놨거든요. 관심 없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들어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면 에듀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에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다가 포트폴리오를 약간 축소하십시오. 너무 많이 해놓으면 잘갈땐 상관없는데 휘청할 때 끊어낼 때 힘들어요. 10개씩 되고 이러면 지금 한 10개 있는가 모르겠는데 충분히 자율 대응도 가능하고 포인트가 어딘지 다잘 간파해 나간다. 우리 대표 선수급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에드님하고 레이안님은 대표 선수급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나중에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율성을 많이 비중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으니까요. 6개 됐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자, 뭐 자동차 3인방, 그죠? 현대모비스는 부품입니다만 양호입니다. 현대차 간거 없어요. 갈수 있습니다.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별로고요. 현대미포, 현대미포는 조금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정도는 돼요. 근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중국이 가열차게 쫓아오고 있어요. 자국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고요. 물론 LNG 선박에 아주 많은 부분 우리 조선 3사가 수주를 해내고 있고 또뭐 수주 늘어날 가능성 있다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관심 없고요. 삼성중공업이 조금 관심 있습니다. 돌파해냈으니까 눌려주면 관심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함으로 해서 경쟁사가 하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LNG선 선박 수주 3위입니다. 3위 국내.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매수세 들어온 거 보십시오. 외국인. JCS님 반갑습니다. JCS님도 채팅방 초대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초대해 주세요라고 여기 남기세요. 무료 채팅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닥터K 1대1 채팅방 밑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세요. 그럼 초대할게요. 현대건설, 야, 지저분해. 당분간 현대건설 앤드 남북 경협 접근 안할 거예요. 현대건설 여기 6만 위로 안 올라오면 접근 안할 겁니다. 이런 상황 안 되면 접근 안할 겁니다. 너무 휘둘려요. 뉴스 한 방, 발언 한 방에 흔들흔들흔들흔들. 쉽게 말하면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안정성. 제약바이오도 가능한 한 접근 좀 하기 싫어요. 왜? 안정성이 떨어져요. 뭐, 그죠? 임상실험 하나, 좀 속된 표현 쓸게요. 닥터캠 B급 감성 아닙니까? 나가리 됐다 하면 막 휘청휘청하고 성분 하나 뭐 이상하다 하면 막 회사에 존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하네, 불안해요. 너무. 셀트리온 정도 관심 있고 나머지는 제가 별로 관심 크게 많이 현재는 없어요. 그러다가 추세 좋은 거 나오면 또뭐 관심 가질 수도 있는데 휴젤 이런 게 화장품 쪽도 좀 관심 있고 메디톡스도 보톡스 앤드 화장품 쪽 연관이 있다니까 이게 좋거든요. 여기 두개 올려놓긴 올려놨어. 일단 관심 조금 가져보긴 할 텐데 제약바이오 너무 흔들림 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푸른 꿈을 가지진 마시라. 업황 자체가 녹록지 않아요. 미국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이 조금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체크해 드리자면 복제약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제네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바이오 시밀러는 동식물에 있는 성분 가지고 신약을 카피하는 것이고요. 제네릭은 그냥 화학적인 성분으로 그냥 카피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 지금 녹록치 않은 게 신약을 만들어내는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회사들이 이제 가만 냅두니까 복제약 만드는 회사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격을 확 다운 시켜버린다든지 하면서 우리도 이제 복제약에도 우리도 치중을 좀 해야 되겠어 하면서 경쟁이 좀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복지부 식약청에서도 중소
제약사들한테 안 좋은, 그죠?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임상실험, 이런 거 제약 걸고 하기 때문에 M&A 시장에 지금 중소 제약사들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중한 이상한 종목 들어가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등 정도 아니면 별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노가리. 자, GS건설 별로예요. 별로. 그죠? 밑으로 막 쳐지고 있습니다. 왜 별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일이 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추세가 딱 좋아지면 좀 더 관심 가지고 합니다. 자, 이거 사자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추세가 꼬꾸라졌거든.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뭐였다고요? 똑같아요. 힐링님 듣고 계시죠?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똑같은 게 있어. 뭐냐고요? 셀트리온 30만원권대가 똑같아요. 보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다 들어와요. 나중에 여기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올라가도 못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죠? 별로 다른 거 없어. 그죠? 그러면서 밑으로 확 깨졌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GS건설 여기가 30만원권대 아닙니까? 좀 전에 셀트리온, 그죠? 못 넘어가고 흔들흔들하다 여기가 깨지면 닥터케이는 다 던지라 그럽니다. 그죠? 지금은 관심 없어요. 돌아서기 전까지, 이렇게 돌아서기 전까지 관심 없습니다. 지금 건설주가 조금 시원찮아. 대림산업은 관심 있어요. 이게 추세 다시 돌려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관심권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대림산업은 위로 올라와. 일단 외국인, 외국인은 지금 그게 있네요. 매수세가 있네요. 건설주 예타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시원찮아요. 이거 보시면, 그죠? 그 물론 그 업종에 여러 가지 종목 있겠습니다만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 한 네다섯 개 이렇게 보면 추세가 괜찮은 거는 쭉쭉쭉 잘 가고 그 업황이 괜찮다 볼 수 있고, 아닌 거는 이렇게 건설주는 좀 시원찮아요. 그럼 시원찮은 겁니다. 괜찮은 건 뭐라고요? IT 전기전자 보십시오. 돌려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을 집중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괜찮잖아요. 지금 모양이 돌려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면세점 앤드 화장품 다 돌려내고 다 괜찮아요. 여기 보십시오. 위로 다 가고 있죠. 이게 주도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꼭대기 들어간 게 아니라 눌림목 주고 매수 포인트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주도주 권역에 들어가야죠. 우리 화장품으로 잘 먹어냈고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잘 먹어내고 이제 먹으려고 SK하이닉스하고 LG전자 들어왔어요. 먹어내면 주도주권에서 안 밀려요. 현대차 올라갈 수 있는 권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농심도 지지권 60일에 지지권이니까 올라가고 있고 플러스권이고, 주도주 오뚜기 살짝 요거 조정받을 때 오뚜기를 먹으려 했는데 실패 손절해버리고 올라가던 주도주 들어가서 그대로 먹어내고, 일진다이아 When 다이아 We'll always love you. Yeah. We'll always love you. 다이아 올라가. 그죠? 다이아를 사랑합니다. 수소차 밀릴 이유 없다. 충분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618. 피보나치 618까지 충분히 눌려주고 20일 돌파할 거 예상하고 들어가니까 하루 이틀 만에 올라선에 35,000건까지 가면 10% 바로 수익. 안 던집니다. 이제 시동 걸고 있어. 이런 거 잘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닥터케이가 잘 잡아낸다고요. 슬슬슬 또아리 틀고 있다니까. 다 보세요. 전부 다 20일 다 돌려내고 있잖아. 그죠? 갈 수 있는 권력이다. 수소차 테마. 그죠? 비밀리 반갑습니다. 그죠? 요새 방송도 안 들어오시고 채팅에도 시원찮고 공부도 안 하시고, 공부 안 하실 거예요? 댓글 남기십시오. 핵 인사 되고 싶으시면 공부하고 댓글 남기십시오. 그래야 체크가 되는 겁니다.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LG 디스플레이 먹은 사람이 비밀림 아닙니까? 그죠? 이거 맛이 갔으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돌파했다면 아마 쳐져도 여기 밑으로는 잘 안 깨질 거예요. 강하게 돌파하는지 체크하셔라. 그리고 22,000건 건역 가격 던져가지고 한 500 챙겼지 않습니까? 450입니까? 그럼 됐죠. 그죠? 또 있어요. 셀트리온 18만 1000원 홀딩해라 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물량 갖고 있어야 돼요. 절반 이상. 그죠? 3,400 먹어서 3,400 1억 질러가지고, 2억이네. 그죠?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닥터K가 셀트리온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관심 가진다 그럽니다. 포인트 나왔을 때 사서 잘 챙겨 먹고 끝까지 들고 가면서 다 두드려 맞지 말고, 이런 거 하락할 거 뻔히 눈에 보이고 하락 추세 전환됐는데 다 두드려 맞지 말고 30만원에서 던지랬으면 끝까지 들고 갔으면 지금 아직도 30%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Understand?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손가락 밑으로 팍팍 꼽습니까? 비밀님이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대. 바이오 계통으로는 닥터케 이야기 확률 높으니까 들어야 된다라는 댓글 남긴 적 있죠? 생방송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30만원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졌으면 이 고통을 맛 안 보잖아. 그리고 매수 해가지고 실컷 먹어내잖아. 그죠? 먹어내잖아요. 눈으로 다 보여드리고 방송에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방으로 모셔놓고 얄팍하게 유료로 오십시오 이야기 안 해요.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해드리고 같이 으쌰으쌰 하실 분들은,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홍보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야, 따발총 래퍼처럼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받은 겁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한 3억 들고 있는 삼성물산 18만원 야, 개 물려 있어요. 사위한테 한 물어나 보지. 아유, 그죠? 올라가려면 본전 찾으려면 철이 멀었어요. 아유, 그죠? 누구 말 듣고 샀다? 제일 뭐지? 친구 말 듣고 샀어요. 꼭대기에서. 그죠? 아직도 안 팔고 있습니다. KCC, 이게 관심이 솔직히 있거든요. 와, 띄워요. 그죠? 늘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이거 건축화 계통 아닙니까? 그죠? 관심 있어요.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지금 말고 살짝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뺐었어요. 사실은 다, 왜냐하면 여기 팍 쳐지는 거 못 뺐는데 눌려주면 이제 다 돌려냈어요. 이런 모습을 현대차를 기대한다고요. 그죠? 어떻게? 보다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붕 가기를 기대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붕 가기를. 그죠? 그러니까 안 팔잖아. 쫄아가지고 판다 그럽니까? 안 팔아. 돌려내고 그냥 가만 적당하게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는데 뭐 알아던집니까? 올라가는 것 놓치기 싫어요. 올라가면 째복 먹어요. 이것도 한 6-7% 먹고 있잖아. 손가락 안 빨아. 이거 딱 올라가면 포트폴리오 그죠? 적절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바다닥 그릴 땐 바다닥 그리고 들고 갈 땐 들고 간다. SK텔레콤 관심 없어요. 유플러스 관심 없어요. KT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KT를 비밀님이 저한테 물어봤던가? KT 어때요? 별론데? 그랬을 겁니다. 다만 여기를 돌파해내면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20일 깨지고 나면 바로 던진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들어갔으면 깨지잖아. 좋다 그랬습니까? 별로잖아. 별로. 그죠? 왜? 하락추세 꼬꼬라지 있는 거 여기서 끝내주게 먹어가지고 저기 위에까지 가고 싶죠.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전부 장이 위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튕겨내고 그러다가 돌려내니까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락추세 있다가 이렇게 와, 오늘 피를 받았다 이런 강의를 누가 무료로 해줍니까? 올라가다 튕겨내려가고 잘 못 넘어가. 저항이니까, 하락추세니까. 그런데 이거를 돌려내잖아. 이렇게 그 어려운 저항을 돌려내잖아. 이제 가는 거예요, 위로. 그죠? 이 하락 추세 돌려내기가 힘들었는데 돌려냈다고. 누가?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어오면서 가격 메리트를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포인트만 잡아도 주식 투자에서 크게 실패 안 합니다. 뭐 이런데 끝내주는데 잡으려 하지 말고요. 그죠? 하락 추세 딱 돌려내고, 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락 추세 돌려내고 여기에서 사면 큰 손실 없어요.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 납니다. 이거는 강의 자료로 합니다. 중장기 매수 포인트. 1번이 아니라 2번이다.
30분 하고 그만 하려다가 1시간 더 하고 있습니다. 참.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끝내주는 매수 타이밍인 것처럼 보여지는 1번이 아니라 이겁니다. 2번이에요. 2번. 아시겠죠? 알겠다. 이번엔 3번 눌러. 예이야. 누르자면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서 닥터게인 한숨 돌리고 이렇게 시간 좀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잘 집중하고 있는지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듣고 많이 했는데. 아, 힐링님 안 눌러도 인정합니다. 다잘 듣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1번이 베리굿인 타이밍인 것 같지만 매수 포인트 아니라고요. 2번입니다. 다 돌려내는 여기가 진정한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닥터 케이 누구보다 열정적인 남자입니다. 그죠? 아침도 안 먹고 새벽에 4시 넘어가지고 자서 여러분들 약속 지키려고 밤새도록 잠 설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방송할까 고민하면서 잠 설친 사람이에요. 성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같이 미쳐보시죠. 미친 놈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칩니다. 같이. 좋은 쪽으로 미치면 그 열정이 전염됩니다. 열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세요, 여러분들. 닥터K 열정 누구보다 못지않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같이 미쳐보시죠. 그래서 저 높은 곳으로 손잡고 같이 가요. 제가 조선빛이 얼마인지 오늘 가보고 오겠습니다. 해운대 노래하러 갈 거거든요. 얼마예요? 와인 한잔하고. 뷔페 비싸요. 뭐, 와, 8만원, 9만원 하더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그죠? 와인 너무 질렀는데 와인 한 30만 원할것 같은데. 참. 그죠? 저는 한다면 해요. 방송 딱 마치고 밥 간단하게 먹고 바로 해운대 출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늘어져요. 놀러만 다니냐?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어저께 아침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닥터케인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노래도 제 인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롯데 쇼핑 어떻게 보느냐? 앉아서 본다 그러면 또안 되겠죠? 너무 썰렁한 겁니까? 이거 봐봐. 자, 비밀님, 좋아 보입니까? 뷔페는 아, 와인은 에드님이 내고 뷔페는 본인 레이아님 내시면 저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럼 해운대, 그죠? 그럼 제가 그러면 아, 2차는 제가 내죠. 비밀님 외국인 연락이 던지고 있고, 그죠? 기간 며칠 들어오는데 하락 추세 좋아 보이냐고요? 비밀님, 안 좋습니다. 관심 가지 마십시오. 저번에 이마트도 물어봤던가? 야, 그거 맞춰내면 진짜 대박인데. 비밀님, 이마트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저번에. 여기쯤에. 이거 어때요?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여기. 이거 좋다 그랬습니까? 별로라 그랬습니다. 롯데 쇼핑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물어봤죠? 야,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뭐 물어봤는지 다 알아. 평균 단가 다 알아. 자, 머리 안 나빠요. 이거 뭐 갔습니까? 밑으로 꼬꾸라지잖아. 그 자리, 그 자리. 그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하랬다? 지금 비밀님한테 원포인트 레슨 해드릴게. 비밀님의 현재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꾸 아까 뭡니까? 1번이 잘하는 거 아닌데 자꾸 1번에서 살라고 그래. 2번을 노리십시오. 어떻게? 2번 노리라고. 다 돌려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여기서 잡으면 끝내주는 거 아니야. 여기 다 놓치고 여기서 꼭대기에서 들어간다고? 여기가 꼭대기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드릴게. 꼭대기 아니라고. 그게 꼭대기 아닙니다. 왜? 얼마나 올라간지 한번 보여드릴게. 꼭대기처럼 느껴졌던 데서 얼마나 올라간 거 보여드릴게. 와, 꼭대기 같죠? 제가 어디서 하자는가 하면요. 이 삼성전자예요. 이상한 잡주 아니에요. 제 기준하고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하라는 추세 돌려낸 여기 딱 사자 그럽니다. 와, 그리고 여기 사자 그러면 되게 높아 보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까지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안 사도 된다고요.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도 충분히 먹을 거 있다고요. 오히려 그게 실패할 가능성 더 적어요. 자, 셀트리온을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이런데 쌍바닥으로 보이죠? 그죠? 끝내준 것 같아서 들어가고 싶잖아. 그죠? 그러면 들어가면 먹을 수 있다 칩시다. 그죠? 여기서 잘 끊어내면 몰라도 닥터케인 다음 포인트에서 여기서 끊어냅니다. 여기 샀다. 여기 8% 먹고 끊어냅니다. 사면서 8%딱 먹을 때 여기서 끊습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안 밀리고 돌파하길래 딱 사니까 8% 바로 먹어내는 권력이 좀 있는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끊어낼 줄 알면 다행인데 잘 못해요, 그거를. 그죠? 이렇게 까질 때 추가 매수 해버립니다. 물타기. 그럼 어떻게 된다? 밑을 박살 나버려요. 박살. 잘못하면. 그죠? 다행히 이거 반등해내서 다행이죠. 그죠? 여기 21만 원권이 그나마 조금 저점 권역이라서 그렇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양봉 하나 쓴다고. 이거 매도 타이밍인데, 오히려. 팍 깨고 여기 다시 대밀리는 매도 타이밍인데, 여기서 25만 원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련 부리고 그대로 있었다. 그럼 완전 지옥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죠? 여기 들어간 분 계시잖아. 앤드류님 있거든요. 18만 천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정석적이진 않습니다. 정석적이지는, 그죠? 분봉매매 하면서, 그럼 조건이 달려요. 여기 들어간, 아유, 여기. 여기 들어갔거든요. 여기 깨지면 손절할 각오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빠르게. 근데 이제 손절을 잘 해내느냐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손절을 못 해내고 끝까지 물려가고 손해가 너무 커서 못 던집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매매 기법 중에는 당연히 그런 기법도 있긴 하죠. 현대차 박스권 하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스권. 그죠? 상단 노리고. 농심 60일 인근에 강하게 가던 놈 60일 인근에 지지권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매 기법이 있는데 가장 정석적인 것은 하이닉스의 매매 기법이 가장 정석적이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때딱 들어가는 이게 1번 기법입니다. 1번 기법. 나머지는 순서가 떨어져요. 저몇 번째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돌리기 전에 이런 거는 권유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제법 있어요. 밑에 잡으면 많이 갈것 같아서. 근데, 지나가는 상황들 보면, 극에서 잡아서 끝내주게 먹는 확률보다 올라탄 거 잡아서 먹는 확률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잘 갑니다. 밑에, 저점에 잡으면 올라가다 튕겨내려고 올라가다 튕겨내려고 많이 그런 상황 많고 대밀려버리면 추가로 저점 깨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빠르게 이어갈게요. 포스코도 이제 뭐 돌려냈는데 저는 포스코라는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 관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할랍니다. 저는. 현대제철도 뭐 그만그만 하고요. 고려아연 아까 말씀드렸고요. 돌파된 전고점 인근이니까 여기 지지한다면 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OCI 별로고요. 하나케미칼 들어갔다가 손절했습니다. 뭐좀 지지부진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도주구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졌으면 쳐줘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또 돌아서고 있네요. 그죠? 여기 많기는 별 무리는 없는데, 좀 지지부진하니까 강세 업종 아니니까 패스합니다, 그냥. 마찬가지. LG화학은 약간 관심 있는데, 그죠?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조금 관심권에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시원찮아요. SK이노베이션 별로입니다. S오일 별로고요. KB금융, 금융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금리 동결하고 하는데, 뭐, 크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대금리 차이, 나봐야 얼마나 크게 좋겠습니까? 별로, 은행주는 별로 저는 관심 없습니다. 삼성증권, 야, 이거 관심 조금 있어요. 그죠? 눌려줘야 관심 있는데, 키움증권보다 삼성증권이 훨씬 관심 있어요. 한국금융지주, 약간 관심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이제 시장 돌아서고 있으니까, 같이 좀 꿈틀거려요. 삼성화재,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했고, 에듀님이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 말했는지 딱 알잖아. 그죠? 여기 딱 들어가자. 갈수 있다.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최일 기획도 나쁘지 않다 했고, 여기 딱 지지, 여기 살수 있는 자리를 했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이버 별로예요. 카카오 별로입니다. 웅진코웨이. 야, 이거를 조금 관심은 있는데, 비교적 약간 꼭대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꼭대기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는데, 이렇게 현재 보세요.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냥 관심 꺼내면 둡니다. 자, 미세먼지. 공기청정 이쪽으로도 관심은 있어요. 너무 위에 꼭대기 있어서 지금 패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LG생활건강 잘 끊어냈네. 그죠? 아모레퍼스픽 괜찮아요. 신세계도 관심 있어요. 이제 다 돌려내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신세계 여기 있죠?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잡아줘야 돼 저런 거. 호텔신라도 좋아요. 기관 여기 싹쓸이 들어오네. 이거 눌려주면 호텔신라로 더 관심 있습니다. 기관 여기는 쌍끌이. 신세계보다 이게 더 좋잖아요. 그죠? 수급이. 그러면 포인트 호텔신라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갈 가능성이 더 있고, 신세계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처럼 보이는 게 호텔신라가 먼저 보여졌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트는 별로다고까지 말씀드렸고. 자, 수소차 아까 괜찮아 보인다 그랬고요. 남북 경협 별로입니다. 그죠? 별로예요. 남북 경협 이제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장은 별로입니다. 자, 항공계통으로도 막 미친 듯이 날라댕기는데, 야, 이거 보세요. 그죠? 좀 씁쓸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감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참 못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주또 어떠한 권역들, 섹터들 접근할 수 있을까 한번 챙겨봤고요. 강세 업종은 IT 전기전자, 중국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계통이다. 그렇게 보이고, 수소차 쪽으로도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돼 있는 것 같고, 남북 경협 쪽 별로인 것 같고, 셀트리온도 이제 강한 반등세 나오면서 하락폭 많이 만회해내는 거 보니까 슬슬 관심권을 이제 두겠다. 자동차도 나쁘지 않으니까 반등세 나오고, 포트폴리오 주력 업종인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농심, 음식료 한번 갔던 거 눌려주는 것, 그리고 다시 돌려내는, 그리고 5G, RFHIC, 신고가 권역인데 한번 띄워준다면 또 랠리할 수 있다. 5G가 곽강받고 있거든요. 자, 적절하게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업종 대표주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까지도 손가락 빨지 않겠다. 발음 이상해. 손가락 빨지 않겠다. 닥터K.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아침에 8시 40분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해보시죠. 그리고 구독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요새 2,000원밖에 못 벌어요. 광고 좀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생초 탈출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